코드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구성했던 코드를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화면이 상당히 예쁘죠. 자, 레벨 1에서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바이러스의 수도 많지가 않죠. 그런데 레벨 2로 올라가면서 속도도 좀 빨라지고 만들어지는 수도 많아졌죠. 많아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레벨 3로 올라가니까 속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파워를 쓸 수가 있고. 근데 파워가 지금 정확하게 너무 빠르네. 이제 너무 빨라서 제가 할수 없는 속도입니다. 속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성했던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이렇게 스피드 값을 조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 카운트를 조정하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은 불필요하게 좀 복잡한 형태의 사실은 요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없거나 아니면 이게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 미국 여자어린이가 진행하는 데서는 variable 중에서 power만 있는 것이 아니라 power in action이라고 하는 variable도 만들어서 썼더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power라고 하는 variable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인 코드가 훨씬 더 심플하죠. 간단하고, 그리고 논리의 흐름이 명료하죠. 딱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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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배리어블이 작아지니까 난이도도, 그러니 복잡도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프로코딩을 할때 항상 여러분 유의해야 될 부분이 가능한 쉽게,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쉽게가 됩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그죠? Clearly and simple입니다. And simple. 하기 적어서, 그러니까 훌륭한 개발자들은 훌륭한 개발자, good developers죠. developers.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저라 그럴까요? who write code in simple and clear manner. clear manner. 간단, 훌륭한 개발자들은 복잡한 코드를 쓰는 사람들이 뛰어난 개발자가 아니라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코드를 적는 사람들이 훌륭한 개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노력해야 돼요. Try to find out, find out more simple 혹은 simpler way to achieve 뭐라 그럴까요? achieve your goal.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간단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게 없다면, 이런 픽 랜덤 해서 간단한 수학적 공식이죠. 매우 간단한 공식입니다.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매우 간단한 공식이고, 또다 이런 매우 매우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공식들이잖아요. 만약 이 공식이 없었다면, 우리 이런 공식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레벨별로 제각기 다른 if 문장을 쭉 나열했어야 됐겠죠. 그죠? 수학 덕분에 굉장히 간단하게 일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athematics provides you with 어떤 방법을 제공해줘요? to make a complex was simple.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에게 어떤 복잡한 일들을 심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익혀서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잡, 다단한 일들을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